엄마는 부모자에서 안쪽 부모가 둘이든 해야 되는 사주고요. 일찍 결혼했으면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 팔자는 맞아요. 응? 이러다 보니 엄마가 겪어야 되는 우리 어렸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부유하게 뭐잘 살았다는 말은 못 나와요. 그래도 부모 덕에 있어서 부모의 그 제사를 받아서 뭐 부모자로 해서 뭐 그런 덕은 없으세요. 부모도 형제 덕이 없어. 본인은 본인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사주요. 그러다 보니 지금 엄마가 내려라고 살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외롭다는 마음을 많이 가져. 엄마 자체가. 대답을 좀 같이 해주세요. 그러다 보니 엄마는 엄마에 대한 그 외로움증이 있어. 신랑하고도 있지만 어쨌든 친구 같고 어쨌든 남편 같지만 어쨌든 내 사람인 거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이런 답답함. 뭔가 모르게 엄마가 지금 삼재 딱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대. 마음 쪽으로, 힘 쪽으로. 그래서 엄마는 뭐를 하든 어떻게 하든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고 사람을 만나라는 사주예요. 직업이 막 사람이 좀 많은 직업인 것 같은데 뭘 하시나 봐요? 그냥 뭐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. 강사 일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저기 하지 않나? 작년까지는 올해부터는 조금 낮으셨을 텐데. 조금 뭔가 바뀌는 느낌이 있네요. 올해부터는 엄마가 기운 자체가 올해부터는 좀 움직이는 기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삼재 나가면서부터 이제 엄마가 좀 괜찮아지실 거야. 사람을 만나고 되게 하는 게 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키운다고 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, 엄마가. 할머니가 그러신데 아이들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, 엄마가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데, 마음이 짠하지 할머니가. 본인이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 못해서 자랐기 때문에, 결혼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하고, 신랑도 많이 챙기려고 노력은 하는데, 그게 한 만큼 잘안 들어오고, 작년, 재작년에 엄마가, 들어오는 구설, 인간에 대한 배신, 이런 게좀 많다 보니, 지쳤대요, 엄마가, 할머니가. 많이 지쳐있고, 지금, 뭐라 그럴까, 생각이 좀 되게 많으신가 봐. 밖에는 밖에 생각, 또 안에는 또 안에 생각, 또 어떻게 보면은,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,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. 이러다 보니 엄마가 지금 회사에서는 괜찮으세요? 일하는 데서는 좀 구설이라든가 막 이런 게 조금 남한테 뭐라 그럴까 말을 듣는다는 그런 소리가 좀 나오거든. 글쎄, 지금 프리랜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. 올해 들어와서 엄마가 뭐 하나 자리를 딱 잡는다고 하시니 거기 들어가시면 그래도 그나마 엄마가 다녔던 데니까 좀 괜찮아지실 거야. 뭐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? 건강은 어떤가요? 엄마가 건강 쪽으로도 조금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. 안 좋으시다 보니까 검사는 받으셔야 돼. 지금 소화 능력도 많이 떨어지시고. 그다음에 자궁 쪽으로 좀안 좋은 것도 있으시고요. 그럼 뭐 수술 같은 거 해야 되나? 수술 같은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니에요. 지금 뭐 당장 뭐 수술한다, 뭐 수술대 올라가신다 이런 거는 안 나오시니까 엄마가 조금 건강 관리. 왜냐면 오는 스트레스, 엄마가 받는,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가 좀 있어. 그런 거를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몸수를 좀 엄마가 챙기셔야 될것 같아. 가정사는 엄마가
그래도 이제 신랑하고는 잘 살려고 노력은 해요. 어? 근데 잘 잘해 주세요. 남편은 가정적이에요, 되게. 저 올해 시험을 좀 보려고 하는데 합격 운이 있을까요? 너 강사 쪽으로? 자격증, 예.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좀 많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괜찮은 거지. 그 시험이 8, 9월에 있는데? 8, 9월, 예. 예, 예. 예, 예. 10월, 양력으로는 10월이니까, 예. 네, 예. 우리가 음력으로 따지면 8, 9월이지. 시험 보세요. 아, 그래요? 예. 엄마에게 운기가 좀 있어서 올해 좀 그런 운기가 좀 있어요. 그게 10월 달에 1차 시험 보고 예. 합격하면 내년에 2차 시험 봐야 되거든요. 예, 근데 2차보다는 1차가 더 중요한데. 아, 1차를 잘 봐야 2차를 볼 수 있잖아. 예, 예. 2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. 아. 1차를 잘 보시고 저기 합격을 하시면 2차는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네. 네, 8, 9월에. 그 운이 좀 들어오니까 음력으로 따지면 10월 정도 되겠다. 저희 남편도 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붙을까요? 신랑은 무슨 자격증 시험인가 봐요. 네, 예. 5월 7일 날 시험 1차 보고 5월 7일? 네, 5월 21일 날 2차 시험 보는데 준비는 많이 했네, 아빠가. 했는데 좀 근데 자꾸 약해. 떨어져요. 아, 그럼 올해도 붙어요? 이거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또 있어. 이거 말고 한 번 더 3회 때 시험 있거든요. 3회 때 보시라 그래요. 3회 때요? 이거는 이제 경험으로 보시고 붙는다는 보장은 없어. 3회 때 보세요. 네, 아빠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복잡해, 머리가. 안전이 있어, 책상에.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. 아, 한다고 마음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신다 그러셔. 그러니까는 좀 집중을 좀 하시게 집보다는 만약에 도서실은 도서실 가서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. 집중이 잘 안 된대. 지금 떨어져 있어요. 주말 부부랑 학회사 끝나고 숙소에서 자기 혼자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도서실은 좀 그렇고. 네. 이 사람은 건강은 괜찮은가요? 네네, 괜찮으세요. 이거는 본인이 혼자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. 지침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욕심은 있으시고 내가 한다는 걸 있고 준비는 많이 하셨어 나름. 근데 딱히 내가 이거 돼 이런 말이 안 나와. 3회차 보셔야 돼. 아 3회차. 네. 뭐 사고수나 이런 건 없나요? 네,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뭐 끝나면은 말씀드릴게요. 둘이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뭐.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, 뭐 별다른 거 좀 잘 살려고 노력은 하고 두 분 다 잘 서로 잘 하려고 하고 있어요, 하고 있고, 올해는 그나마 그래도 본들이 떨어져 있지만 시험 문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들어와 있으니까, 5월 7월은 아니고 아빠도 이제 후반에, 이렇게 있으니까, 그래도 아빠 자체는 엄마를 잘 챙기고 막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셔. 네, 잘해.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안 좋아서 뭐 이렇게 해서 오신 건 아니야. 좀 내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까? 앞으로 건강하게 좀 더 괜찮을까? 그 걱정. 그러면 애들 잘 될까? 그 걱정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. 그러니 별다른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